어제 비가 내리면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사상 첫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또다시 취소됐습니다. 이틀째 비가 이어진 탓인데 결국 같은 날 열리는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과 2차전에 이어 다음 일정까지 줄줄이 연기됐습니다. 연기된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1차전 승부는 내일 가려지게 됐습니다. 정의진 기자입니다. 가을비가 결국 한국 시리즈 발목을 잡았습니다. 프로야구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면서 한 차례 미뤄진 1차전이 다시 한번 순연됐습니다. 계속된 비로 그라운드 정비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고 추가 비 예보까지 있어 경기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KBO 측 설명입니다. 중단된 1차전 서스펜디드 경기와 2차전은 내일 순차적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. 일단 기아는 0-1로 끌려가던 6회 초 무사 1, 2루 상황에서 재개될 1차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숙제입니다. 김영웅 선수랑 붙었을 때 가장 저희 쪽에서 유리한 투수가 누군지, 만약에 번트가 나왔을 때 또 어떻게 하는 투수가 좋을지 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1차전에서 안타 2개에 그쳤던 타선에는 당부를 전했습니다. 그 선수들이 한 번, 두 번 더 느껴봐야 그 플레이 자체에서 조금 더 안정성인 플레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더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. 꼬박 이틀을 기다린 팬들은 단 한 사람의 부상 없이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주길 기원했습니다. 마청인 최용호 선수부터 막내인 우리 김도영 선수까지 V12 할 거라고는 의심치 않고, 그리고 부상 없이 끝까지 네, 완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6회 초기도 하고 아직 뭐 9회 이런 말 있잖아요.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아직은 뭐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만회해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궂은 날씨로 한날 치러지게 될 한국 시리즈 1차전과 2차전에서 기아가 삼성을 꺾고 먼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